시다. 네. 이건 이제 영상원이라고. 우와!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본인 영상이 나와요? 네, 나옵니다. 일단은 불량이에요. 3명 이상이 나온 게 처음입니다. 사실상 댓글창을 이렇게 키울 수 있지만 이런 제 얼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시청자들이 그걸 원할 수도 있어요. 제 얼굴은 보여야 되니까 핑퐁에게 한번 했습니다. 3명 이게 방송이다. 이게 방송이다. 와, 나 이걸 좋아. 감사합니다. 예? 나가는 거래. 나갔어. 체다치들. 왜? 바보. 아! 체다치들 했어? 아! 틀렸네. 이러면서 한 번도 안 지려고. 구독을 오늘 했어요. 아, 저희 채널. 미미 구독 돼 있나요? 당연하죠. 나 모르겠는데? 나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솔직해? 아, 진짜 경례. 우와, 5만 원. 우와, 감사합니다. 야, 오늘 랍스터 먹자. 아, 5만 원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리액션 보여드릴까요? 네! 사쿨 한 거 아세요? 아, 저 알아요. 이거를... 자, 사쿨 한번 참 줄게요. 어, 신기하다. 다 너도 같이 해줘. 유튜브 가게야. 아니. 하지 말래, 나 하지 말래. 네, 혹시 방송이나 할 생각 있나요? 역시 좋아요. 생각이 입맛이 뚝 떨어졌죠. 바로 입맛이 뚝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미미도 실물 봤잖아요. 자, 감자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남자 게스트 하나, 둘, 셋. 와! 이걸 비웃어버리네. 너무 부러워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민우 형 체다치도 오늘 이미 넘었으니. 미미님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에이터 민우입니다. 아, 오늘 여기서 유쾌하다라는 감사합니다. 여기 토크쇼가 있어가지고 제가 오게 됐는데 왜 뭐 MC가 한 말도 안 하죠? 나와! 3일 천만 갑 신정맥이죠? 갑 7천백 연수 하시나요? 아, 그럼 빨리 하지. 경제라고 하잖아. 오늘 나 경제 질문 할 거야. 나 오늘 미시경제학에 대고 물어볼 거야. 알았어. 자, 일단은 자기소개를 아직 안 했어요. 아직도 안 했어요. 저 10분이 남았는데 자기소개를 안 했거든요. 여러분들, 다원식부터 여러분들 정식으로 좋습니다. 다 알겠지만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웃는 거야? 웃지 마. 여러분들, 시청자 1000명을 돌파합니다. 너네 연예인이구나. 한달이야 월간 후하다로 가자. 좋은가요? 분해로 올려주시나요? 저희 매니저님이랑 상의하세요. 저 여기 반지가 월세이기 때문에. 아니, 저 자기소개를 아직. 자기소개를 아직도 안 했거든요. 자기소개 때문에 다원씨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저는 전 연구팀이 다보이자 현 체다치즈의 다원이라고 하고요. 고려대학교 1과학번입니다. 와. 자, 고려대학교 무슨 학과? 경제학과. 자,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아, 왜 그래요? 맞아, 미안해, 미안해. 다음 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전 연구팀이 하나였고요. 얘랑 체다치즈 같이 운영하고 있고. 네네네. 네. 손채연이고요. 예예. 연세대학교 아시아학부 1과학번입니다. 아시아학부요? 그렇죠. 아니요. 눈치 빠르네. 그 이름 한자가 어떻게 돼요? 빛에 나타날 현입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거 할 수 있어요. 자, 가격 탈영수. 아니야, 이름 물어봐야지. 난 월남정제 물어보려고 했어, 아시아학부라서. 여러분들, 야, 질문 여러분들 이거 거의 TV의 교양프로다. 아, 근데 오케이. 자, 우리 후니씨 여러분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 연고TV 후니이자 현 Z세대 강예훈의 강예훈이라고 합니다. 네네네. 다 연고TV 일단 졸업을 하셨고 연고TV의 전성기를 용후하다가 이끌었다는 평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 이런 어떤 피드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없잖아, 있긴 하죠. 좋아요. 예훈씨 좋아요. 우리
깨달아졌습니다. 이제 체다치즈하고 Z세대 강예훈으로 나눠졌거든요. 저 이거 뭐예요? 야 이거 왜 통과질이야? 어 갑자기 왜 체다? 야 근데 당황스러울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아, 말씀해주세요. 네네네. 네, 네. 최현 다원이니까 체다 하다가 아, 체다치즈. 아 근데 체다치즈 치면은 테이스티 훈님밖에 안 나와. 야 그거 오차하지 않아? 초콜릿 못 참잖아 체이스티 훈. 다채로운으로 할 수도 있는데 어, 체가 먼저 나온 거에 대해서 어떤 자존심 상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체다 치즈를 얘가 했고 다 저는 평생 2인자가 아닌가. 연거 TV에서도 내가 D였고 맞잖아. 체다... 아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제 방송에서 고현 TV라 불려요. 아! 저는 그런 후시인 TV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 관계자들 안 쳐줘요. 자 코로나 인사. 자 그런데 약국 가서 연고라고 안 나지 우리? 하죠. 고현 달라고 해봤어요? 아니 아프지 않아. 난 안 아파. 나 철인이야. 나 카투사 출신이야. 그러면 Z세대 강예훈. 그냥 강예훈으로 하려다가 아 본명으로? 네. 약간 신세경. 예예. 예. 아니 왜 나를 표현할 만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어. 아 Z세대? Z세대가 저는 패션 문외한이라서 Z세대가 그냥 세대 이름이에요. 아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어. 모든 사람들을 어. Z세대라고 하죠. 민민님 아. 포함된지 잘 모르겠어요. 우와! 어 그럼 안 될 것 같은데. 약간... 뭔 소리야 나 95년생인데? 아니 오수가 여기서 왜 나와? Z세대가 내가 안 돼? 그러니까 Z세대, Y세대, G세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구나. 야, 이런 것도 좋잖아. 그 그러니까 탄력성 이런 거. 그게 없어. 아니 그게 무슨 거야? 야 나 Z세대 아니야? 아니야. 나 뭐 무슨 Y세대야? 그 아래 뭐였죠? 김영삼 정부 아니야? 아니 그게 아 무슨 소리. 사람들 깜짝 정치들이 있어요. 이거 알아서 견뎌내세요. 아 나 Y세대래요. 아니 이게 걸음. 어 많은 거. 어? 민우야. 어 용인데? 우와! 여견이다! 아, 여견아! 야, 얘. 야, 대박이다. 어, 약간 삐걱하려고 그래. 야, 너 하사님 전화 온 거 아니야? 야. 어, 야, 나 잠깐 진짜 울 약간. 야, 야,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뭐야? 어, 야, 야, 이거 자, 자. 야, 인트로 나왔다. 울렸다. 인트, 아, 죄송합니다. 자. 어, 나 진짜 웃는데? 어떻게 해, 어. 아니, 야, 너무 깜짝 놀랐어. 어, 어렸는데, 아. 아니 키친 타월이 아니라 어 아 너무 씨가, 너무 깜짝 놀랐어. 어 랜들 여연아 고맙다. 일단은 어 그 다원 씨가 이제 경제학과 18학번이죠. 18학번이에요. 와 이걸 사전조사를 안 해오네. 아니 사전조사 필요한데 MC가 아버님 좀 가까이서 고개 제발 남자분 비켜주세요. 네 오늘은 고려대학교 10학번 민우님 모시고 뭐야 진행해보세요. 오수. 아 진짜 이거 게스트의 기분을 다운시키는데 다짜고짜 오수야. 인터뷰 이렇게 되면 안 돼. 자 다부 씨 한 말씀 드릴게요. 줌 아바타 소개팅 나오실래요? 야 다부랑 소개팅 원하는 사람 손 들어봐. 나야 나를. 야 10대는 안 돼. 네. 이거 저 이제 20살입니다 주주. 아야 너 소개팅 한번 했잖아. 아 얘 심쟁이야. 어. 내다. 자 뭘 물었어? 20살은 소개팅하는 폭발적인 20살은 어떤가요? 그만해 너 좀 쉬어. 2년은 쉬어. 지성아. 아 저분이시구나. 어. 야 계속 같은 분? 어 난리 나서 성인데 뭐. 바로 술병 깎이세요. 아 이러면 안 돼 지성아. 아 진짜 그런데 야 이렇게 달려드는 거 안 좋다. 어 형이 또 여자를 좀 잘 알잖아. 아, 근데 어? 왜 지금 솔크? 어, 아 근데 아. 언니랑 나도 솔크. 노래를 부른대. 레전드야. 나는 안 부를 테니까 여러분들. 왜요? 어. 아니 시청자 저희... 빠져. 아니 시청자 무조건 빠져. BBS 나중에 오스티스 해줄게. 아 좋죠. 후라니 돼요 후라니? 아 후라니 되죠. 아 후라니 돼요. 후라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봐봐 마이크 압수한대. 아니 오스티스야. 아니 난 다이어. 자 다부님은 체다치즈에서 뭘 맡고 있죠? 다를 맡고 있죠. 우문 현답이었어요. 아 우문 현답이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깨안 맞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얘기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나가요? 한 번씩 인사하고 나가는 건가요? 한 시간 걸려서 나 말할게. 서바이벌이야. 아 재미없어. 어 후하다 오디션이었어. 자 여러분들 체다치즈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다치즈 자 쓱 썸네일만 어 약간 투니버스 감성. 전체적으로 썸네일 여러분들 어 지금 전반적으로 컨텐츠라고 하게 돼봤는데 아, 연구 TV의 어떤 그 맥락하고 사실은 좀 비슷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네. 근데 저희가 이번에 입시 시즌이었기 때문에 아, 한철 장사한 거다. 수박 장사. 한철 장사했네. 개국에서 수박 장사했네. 야, 잘하네. 어, 구독자 전략적으로 보네. 이렇게 해서 네, 한철. 아, 왜냐면 고대 TV니까 더 챙겨 주는 아, 거지. 어. 한철 장사하면 이쪽도 만만치 않다. 아, 진짜. 와. 어, 이제 손 넘네. 딱 말할게요. 전
올인했어요. 전 이번 수능에 올인했어요. 자, 채연 씨는 학보이 어떻게 됐어요? 학보이 모르세요? 이제는 그냥 물어보세요. 일부죠. 아닌데요? 맞잖아요. 아닌데요? 저 3세예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몇 살이야, 마? 시다 몇 번에? 이건 이제 영상원이라고. 와!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인 영상이 나와요? 네, 나옵니다. 아, 뭐야? 이거 민... 민우형 부부님은 안 돼. 가까이서 가까이서.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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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하지 말라고 이런 거. 지금 여자친구 없는데 2년이 넘었습니다. 오, 어, 2년 전에 있었어요? 아 지금 뭐 의심하듯이 그렇게. 아니. 있었죠. 오. 근데 11상 헤어졌어요. 지금 뭐예요? 초딩이에요? 와! 야 12에도 나한테 사랑이야! 어 왜 내 사랑을 무시해! 잼미라는 집만 다 보여요?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후니씨 하면 사실 또 패션을 빼볼 수가 없어요. 아, 패션. 이탈리아 런웨이예요. 아니 왜 색깔이 무지개색?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썸네일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다 달라요? 야 왜 다 다른 사람이야? 옷이 다 달라. 야 개도 있고 와. 개도 있고 마스크 있고 야 치킨치킨 감성. 야 뭐야 이거 여러분들. 패션은 언제부터 관심이 있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자고로 패션이랑 혜선님 한 마력 딸린다 지금. 아니 미안한데 안드레김이야? 야 그냥 단단하게 얘기해. 우리 민우 형한테 부탁드려요. 예훈님 민우 형. 아 인스타 볼게 나중에. 알았어 알았어 이거 할게. 컨텐츠 기다려봐 일단. 예, 아 이거 너무 아시아 프린스인데. 누가 요청하는 건가요? 야! 아 뭐야 무인도 무인도 표정이 뭐야? 아니 이게 나는데 액시던트가 났어. 아니 키가 크신데? 아 170 안 넘죠? 170 안 넘죠. 키 몇이세요? 어, 키가... 저요? 170 뭐예요? 오, 생각보다 크시네. 서봅시다 지금. 아니 내가 여기 라디오 선배인 아, 170 초반이요. 연구팀이네. 아니 근데 아 그래서 아 근데 제가 진짜 궁금한 거 하나 있었어요. 이거 왜 이렇게 잘 팔려요? IM 스튜디오. 야 이거 왜 이렇게 잘 팔려? 야 나는 이거 여러분들 맨날 회자돼. 뭐예요 이거? 제가 이거 빈지노 브랜드잖아요. 제가 빈지노 빠순이에요. 중학생 때부터 빈지노를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솔직히 옷 질이 생각보다 별로예요. 진짜 이렇게 얘기하자. 저 야! 제트넷의 강내 오피셜 옷 벌린다. 와 그거 많이 샀어. 자본나 민우 평결명이 고려대 난봉꾼 가는데 진짜인가? 야 난봉꾼이 뭐 난지. 고려대에서 미미는 소문 같은 거 들어봤어요? 아... 안 들어봤나 본데? 저 당신님도 못 줬어요. 아 너무해. 미미노 1월에 굿즈 나오거든요? 살 거예요? 팬심. 아 진짜 씨. 아, 왜요? 하나 좀 사줘. 잠옷으로서 잠옷. 오늘 받았으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 인증샷 스토리 한번 올려줘야지. 아유, 네. 어 지금 테디도 오고 따부쌤도 왔다고 하는데? 아, 우와 감사합니다. 테디 왔어 테디 왔어? 아니요 이분들 계약 종료하는 날 이 방송하는 날입니다. 두니 타기 오고요 테디 오고요 그 다음 다음 멤버들 또 어떻게든 친해질 거예요. 영어팀 이민 여러분들 미호하다 이거 없어질 수 없어요. 파이팅 이렇게 아 근데 사실 콜라보 좋아하잖아요. 콜라보 사기하는데 진짜? 이 조합 이 조합 뭐지? 어? 딱 말할게요. 여름철에 모스키고예요. 저는 모기 새끼예요. 방송은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전쟁이에요. 이제 좀 네. 예훈님 술기 닮았어요. 감사합니다. 그 예훈 씨 요즘 레드벨벳의 정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레드벨벳 데뷔 팬으로서 그들을 응원합니다. 굉장히 현명하네요. 이 질문 솔직히 컨트로버셜했거든요. 현명한. 아 진짜 똑똑하다. 이걸 이렇게 표현. 돼. 아 저는 고려대 이진혁. 이진혁? 왜? 아니야. 이진혁? 그 푸듀. 아 이게 편집되는 거예요? 그런 거. 전 그 연예인 중에 혹시 닮은 사람 있죠? 감자? 연예인 귀. 자, 자 채연 씨 한번 견뎌보자. 팀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아니요. 아니 견뎌보세요. 아니, 이거 오피셜이에요. 아니 방송에 나왔잖아 연대찜. 아, 문제적 남자, 아, 문제적 남자가 그렇게 오래 걸었어. 와 연대찜. 문근영이랑 지금 대참사에 나왔거든요. 아니 근데 난생 처음 들어봐요. 야 진짜 처음 들어본 것 같거든. 야 진짜 처음 들어본 것 같아. 0.05초 있어요. 0.05점이 없네. 아니 그건 박혜수 씨 진짜 닮았어. 어! 고대야! 국어보다 1사포 동갑이야. 1사포이랑 동갑이에요? 그걸 소스라치게 놀라요. 전두환 정도야. 아 지금 뭐 웃겨. 아니 그걸 뭐 소스라치게 놀라.
자, 본격적으로 이제 인터뷰 좀 마지막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질문이죠. What's your dream? 꿈이 뭔가?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봤을 때 너무 심오한데요? 사실 연고TV부터는 뭐겠습니까? 대학생이 되고 싶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수험생들 영향력을 많이 행사한 채널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들의 사실은 미래 김난도시 운영이라고 하는데 자, 김난도시 운영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관, 가치관 타보신 어때요? 저는 근데 사실 경작과를 우연찮게 들어와가지고 우연찮게? 아까부터 조금 애정이 약간 없다. 아니 경작과에 우연찮게 들어와가지고 엄마가 다섯 번 말했어요. 요새 생각으로는 고시를 준비하거나 이거 스터디인미? 아니 정말 아니 시청자 여러분 야 붙을 때까지 공부해라 이거 약간 노잼보님 느낌으로다가 그냥 여러분들 120시간 방송해 스터디 윗 다부 야 끝까지 가자 얘랑 오케이? 오늘 같이 가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 야 다부 정무직 공무원 될 때까지 끝까지 가 다행이다 야 망해 망했다 야 골라 야 CPA야 뭐야 아니 네. 행정고시 아니면 아예 저 금융기업 아 또 고려대학교 경영경제학과였는데 이 말할 때 떨어뜨리면 안 돼요 뭔가를 고려대학교 경영. 채연 씨는 꿈이 뭐 통역사요? 아니 저 영어 안 할 거예요. 영어들이. 제가 원래는 꿈을 좀 확고했었거든요. 예, 중학교 예. 한 2, 3학년 때부터. 중딩일 때. 요즘에 약간 고민이 많아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시기죠. 아, 그렇죠. 네. 하나 누나 솔직히 민우 형 인터뷰식 운영 노잼이면 손 한 번만 흔들어봐. 갑자기 기지개 하고 싶은 거. 아이고 그럼. 재미없어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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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재밌었던 적이 없어 최초 최고 재밌대잖아 한 번 더 들고 아 두 번이니까 이제 취소 아니 논리가 있네 원래는 아나운서 잘 어울려요 이미 영어도 됐고 아나운서 아나운서 경쟁률이 빡세면 뭔가 하나씩은 아나운서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선체예요 아 본인 어떤 방송사를 옹호해요? 오마 단호하다 S S 여러 개 있지 S 여러 개 있죠 이걸 수도 있고 형 이거 하나 누나 아나운서 학원이 보드 그 너는 유니브에 기부를 해라 야 너 저기 유니브는 저기 회사 메일 있고 야 거기 계좌를 야 거기 기부를 해라 너 자 예은 씨는 지금 이제 사실은 졸업반인데 어느 쪽으로 사실은 저는 확실하게 꿈이 생겼는데 예능 PD가 너무 되고 싶어요. 야, 근데 진짜 잘 어울려. 것 같아, 잘할 것 같아. 웃음을 주는 게 너무 뭔가 같아가지고. PD 되면은 저 섭외합니까? 그때 이렇게 성장 좀 더 하시면은. 아 좀 봐야 돼. 아직은 그 조금 적다. 어제 잘할 것 같아. 이미 유튜브에서 해봤기 때문에 감성을 정확하게 할 것 같아서 어느새 한 시간이 지났어. 아 벌써? 와 시간 진짜 빠르게 간다. 진짜 빠르게.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수험생 응원 한마디 하고 바로 2부 컨텐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시 올인이었단 말이에요. 여섯 개 중에 앞에 나온 세 개가 다 떨어졌어요. 막 침대에서 불 꺼놓고 울었단 말이에요. 저는 옷장이 부서질 뻔했어. 무서워? 아니 옷장 몇 개 깬 거예요? 다섯 번 깼죠. 올해 정말 다 사던은 했잖아요. 어느 때부터 너무 힘들었을 텐데 이 시기를 그냥 무사히 잘 마친 것만으로도 사실 대단한 거예요. 절망적이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딱 하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진짜 일단 너무 수고했어요. 저는 약간 맡기는 편이었어요. 일단 최선을 다하고 하늘에 맡기자. 군인사 대천명. 근데 쿨할 것 같아 진짜. 잘 되든 안 되든 다 계획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안 되면 나중에 더 잘 되라고 있는 거고. 네네.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만 하고 네. 기다리세요. 다 잘 될 겁니다. 언젠가 찾아올 거다. 언젠가 때가 올 거다. 진심이 있어요. 진심 어린 응원이 여러분들. 물 한 잔들 하세요. 알겠습니다. Tell me if he really cares Cause I can give it all away if he won't be here Skr skr Hey, 누아라 노비비 난 알바 최고 무대 위 Hey, 고길이 고길이 가사 위 가난이 빛나지 Hey, 암가말리피 살발겠어 내 빌딩 걔 같은 세상에 뒤통수 치러 왔을래 딩딩고 카니발 스컬스컬 목숨은 다 꺼내놓고 잡담기 민먼지 덕지 덕지 붙은 동전까지 털털 여기까지 watch what you know about me 내 속이야기 털어놓을 지갑 털어차린 출산 위 너 봄만 바라봤잖아 이제 그 스크린에서 날 바라 먹고 to fly 너가 나갈